밤새 또 보기 김정진은 연장전까지라는 스코어 끝에 손목시기로 승리했습니다. 박상호 선수는 이 채로 와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검도인 중에서 유일한 검도 선수로 처음으로 경기력 향상 연금을 받고 있죠. 예. 이강호와 김정진의 대결. 정말 두 선수 중에 결승전 출전 누가 될지. 황색 도복 이강호. 이강호 선수가 젊었을 때는 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선수였는데 네. 이제는 좀 더 노련미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상대를 재면서 받아치기도 많이 하고 또 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색 도복의 김정진이 이강호보다 약 8cm가 작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김정진은 어떤 그 장단 일리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도에서는 강하게만 해서도 상대를 제압할 수도 없고 약하게만 해서도 물론 안 되고 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또 길고 짧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강약 조절 그리고 발걸음의 어떤 그 리듬감을 보면 예. 검도 잘하는 선수가 왠지 음악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이강호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게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네. 결코 서두른다고 해서 절대로 승리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상대방의 틈을 누리느냐 상대방의 기세를 누르느냐 그런 가지 승리를 좋아합니다. 두 선수가 한 번씩 기합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코등이 싸움 혹은 그 몸이 붙었을 때 떨어질 때 북도끼리 쫙 문지르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도 이채롭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떨어지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반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떨어지면서도 상대방을 제어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그렇죠. 네, 제어하면서 서서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붙었다가 네, 그렇죠. 북도끼리 네. 이렇게 문지르면서 떨어지는 장면. 얼추기! 강도는 5분 동안 이 칼을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칼은 항상 상대방을 겨냥하면서 5분 내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바로 부딪혀 봅니다. 현재 공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 직도가 도복에 걸렸기 때문에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북도가 탄성이 있죠? 네, 상당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부러질 것 같은데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 저렇게 중단 자세를 하고 있다가 흰색 도복에 이정진 선수 순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머리치기로 뛰어 들어가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강호 선수 저걸 조심해야 되죠. 지금 지금에서 이원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순발력을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뛰어 들어가는 그 머리치기가 이 김정진 선수의 특기입니다. 남은 시간 57초. 목소리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는 그 발음이 아니고 네. 기세를 한껏 올리다 보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내봤던 이강호. 3명이었고 흰색 두 발이 1명이었는데 여기 이강호가 1득점 하는군요. 네, 4명의 심판 이강호 선수의 머리치기를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너무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었죠. 네. 가깝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강호 선수가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양 선수가 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과 부심도 판정하기 상당히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선수들의 몸놀림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남편 선수치기. 예. 김정진. 빨리! 네. 5분 경기가 끝이 났고, 이강호 선수가 경기 막판에 멀치기가 성공하면서 이강호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결승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속.